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직원들이 매입해 온 차량을 대신해서 이제 리뷰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직원이 직접 한번 리뷰해 보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 우리들 모터스 팀장 민병진이라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줘, 한 번만 더 줘. 오늘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차량은 포드 머스탱 차량입니다. 멋있네요. 이 차량은 5.0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남자들의 머슬카입니다. 포드의 차량들이 신차가에 대비해서 중고가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대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가격대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대가 이게 어느 정도 대요? 대략 괜찮은 17년식 이상부터 보신다면 2000만원 중반대에서부터 3000만원 초반대까지 괜찮은 차량들은 포집해 있습니다. 그랜저나 뭐 K5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우, 일단은 깨끗하네요. 이게 몇 년식이에요? 이게 18년 등록된 17년 차량이거든요. 키로수는? 키로수는 65,000키로로 지금 되게 짧은 키로. 키로수는 많이 안 되셨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판매 금액은 얼마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일단 판매하는 금액은 3,069만 원입니다. 3,069만 원. 이 차량은 조금 더 특이한 녀석입니다. 엔진 흡배기에 볼라우텍이라고 머스탱 차량들을 전문적으로 튜닝해주는 배기 튜닝이 들어가 있어서 시동 걸러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와요? 복합은 7, 8 정도로 잡는데 사실 그 정도는 나오지 않고요. 시내 데일리는 4에서 5 정도. 스포츠카들이 사실은 연비를 생각하면 사실 못하는 차니까. 네, 엄두도 안 나죠. 제네시스 G90이나 벤츠 S클래스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선루프가 없네. 선루프는 없습니다. 그게 아쉽다. 스포츠카가 다 좋은데 저는 이제 허리가 아파요. 이게 왜냐면은 시트 포지션도 좀 낮고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좀 허리가 아픈 게 단점인데, 이 차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져야지 고속에서 하체가 쫀쫀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세팅 자체는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스포츠카들은 좁은데 요거는 그래도 좀 공간이 조금 넓다는 거. 그리고 시야도 대부분 이제 앞유리창이 이제 날렵하다 보니까 좁은데 그래도 요건 좀 낫다.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천이 넘어가면 잘 안 나간다고 보거든요. 저렴한 금액에 좋은 품질의 차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중고차의 장점인데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 후반대 정도 돼야 좀 쉽게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또 고백의 양이고 매니아층이 좀 딱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이 차의 가격을 2,980만 원 이렇게 조금 더 낮춰보는 쪽으로. 그러면 한 7,80만 원 낮춘 거네요? 네, 맞습니다. 8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뭐 일단 소비자들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두 번째 차량은 현대의 기함 전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아, 근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상품 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차가 지금 사실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사실 제가 타고 있는 차. 아, 자가용. 네. 근데 이 차를 이제 파시게요? 기변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차가 요즘에 엄청 잘 나가서 굉장히 비싼 거는 알고 있는데 신차는 얼마 정도 돼요? 추가 옵션 160만 원이 들어가서 신차 가격은 세금 포함 4,800 정도. 4,800만 원. 근데 이게 몇 년 타신 거예요? 저는 지금 탄 지 두 달, 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 세 달? 네, 그 중고차 내놓으면 얼마나 나오는 거야? 3천만 원 정도로 딱 나올 것 같아요. 저렴하네. 아까 머스탱이랑 가격이 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옵션 추가된 거는 뭐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차는 지금 빌트인 캠,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개만 딱 추가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넣고. 네, 맞습니다. 얼마예요? 정확히 몇 년식에? 20년식에 전 3,150만 원에 지금 3,15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키로 뛰었고.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단가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쵸. 이게 왜냐면은 10만 키로인데 3천만 원대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와, 비싸다는 생각 딱 들지. 이 뭐 연식이 어떻고 옵션이 어떻고를 떠나서 딱 표면적인 걸로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공급은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3,150만 원을 말씀해놨지만 대표님 채널에 나오면은 가격을 항상 그럼 얼마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으신 거예요? 전 딱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옵션이 좀 좋아요. 와, 이 와이드 커피 보세요. 와, 그냥 뭐 내비와 계기판이 하나가 된다는 느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 시트가 너무 밝아가지고 사실은 때가 잘 타는 게 단점이에요. 그죠? 이 차를 제가 처음 딱 가져왔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염은 있었는데 시트 클리닝을 저는 이 차를 사자마자 했거든요. 비용이 크지 않은데 하면 만족도 너무 높았습니다. 주색의 어떤 느낌은 약간 좀 나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중후한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실내는 확실히 화려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 차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무난한 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 못 파는 차량이고 검정이나 흰색보다는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고 딱 아쉬운 거는 이제 금액대가 조금 높다. 이제 하이브리드가 전체적으로 다 좀 높잖아요. 비싸잖아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 빼고는 저한테는 너무 좋은 차죠.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좀 더 좋은 차 좀 많이 좀 갖고 오셔서 자주 좀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잡아서 네. 한번 영상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쪽으로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